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 중에서 글루타치온이라는 게 있었죠. 항산화제의 끝판왕 가장 중요하다. 여러 가지 수식이 붙어 있는 항산화제이고요. 이 글루타치온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환원형 L-글루타치온을 복용을 했고 알고 계실 건데, 아세틸 L-글루타치온은 뭔가,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은 이제 항산화 작용과 간에서 해독 작용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몸에서 거의 세포 모든 곳에 다 존재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래서 해독해 주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에요. 모든 항산화제를 재생시켜 주는 데 필요하고, 모든 세포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예방해 주는 가장 중요한 노화에도 중요하고, 또 해독에도 중요한 성분입니다. 글루타치온은 글루타메이트라는 아미노산과 시스테인, 글라이신 이런 세 가지 아미노산이 믹스돼 있고, 그 중에 시스테인에 황이 붙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황이 붙어 있는 이런 아미노산이나 MSM 이런 것들은 항산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죠. 글루타치온으로 합성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황이 항염증 작용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되게 중요한. 항산화제고 우리가 먹을 수만 있고 흡수만 된다면 가장 좋은 항산화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글루타치온이 흡수가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이 있죠. 글루타치온은 보시면은 일단 아미노산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으로 들어오면 이게 장으로 이렇게 바로 흡수가 되지 못하고 효소로 쪼개지면서 이게 들어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흡수가 되든 안 되든 체내, 혈장내, 적혈구내 글루타치온 레벨을 올려준다는 데이터는 많이 있어요. 논문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한 논문을 가져왔는데, 이 논문은 6달 동안 랜덤 아이즈, 더블 블라인드, 플라시보 컨트롤을 하고 사람도 꽤 많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54명이나 세팅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이 규격을 마친 거고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국가대학에서 실험을 한 내용이고, NIH 사이트에도 등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믿을 만한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250ml, 1000ml를 매일 준 거죠. 250ml를 저용량, 1000ml를 고용량으로 설정을 했거든요. 6개월간 매일 먹었을 때 결과만 놓고 보면, 적혈구 내에서는 30% 정도의 글루타치온 레벨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혈장과 림포사이트, 림프의 림프구에는 260% 농도가 올라갔다. 어느 때? 1000ml를 복용했을 때. 이렇게 돼있고요 상대적으로, 어, 저용량을 먹었을 때 17%랑 29%만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250ml를 먹었을 때 저용량일 때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결론. 글루타치온을, 보충제를 먹는 거는 체내에 글루타치온 레벨을 올리는데 효과적이,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결론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반박되는 논문도 많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반박을 깨는 논문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그루타치온을 먹었을 때, 왜 체내에 있는, 어, 그루타치온 레벨이 올라가나. 이론적으로는, 이런 복합 아미노산 제제들 이런 걸 먹으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에 의해서 잘라지거든요. 그런데 왜 그루타치온을 먹었을 때, 이렇게 농도가 확 올라가는 데이터가 나오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 봤죠. 저는 이 개인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냥 추정입니다. 개인적인 추정. 이거 몰라요. 아직도 밝혀진 게 없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채널이 있다. 장 점막 쪽 세포로 그냥 글루타치온이 붙어 가지고 흡수가 되는 모르는 채널이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미노산이 쪼개지면서 분자 단위로 이게 쪼개지면서 글루타메이트랑 시스테인과 글라이신이 장으로 따로따로 흡수가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스테인, 황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테인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그 시스테인을 공급하면 체내 레벨이 올라가죠. 글루타치온 레벨이.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테인을 따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글루타치온을 먹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글루타메이트나 시스테인이나 글라이신이라는 글루타치온의 원료를 먹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원료를 공급해주면 특히 부족한 시스테인을 공급해주면 합성이 촉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고요. 세 번째, 우리가 모르는 흡수 채널이 있을 거라고도 봤지만 혹은 그냥 그장 점막 단위에서 장 점막 자체에서도 반응을 하는 경우죠. 그 우리 몸으로 이송해 주는 채널이 직접적으로 없더라도 장 점막에 얘가 붙어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장 점막에 있는 글루타치온 레벨을 올려 주고 합리성이 좀 떨어지지만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채널이 있거나 원료를 공급해주는 거가 되기 때문에 혹은 장 점막 쪽에 레벨이 올라가서 몸 전반적으로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어, 그루타치온을 먹었을 때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기가 조금 애매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루타치온을 먹었을 때 저는 이득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뭐, 실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기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규모 임상 실험을 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가 맞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주사, 수액에 믹스해 가지고 주사로 맞는 게 정맥 주사로 맞는 게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효과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경구 복용, 입으로 복용하는 건요. 자, 글루타치온의 효능을 보면은 일단은 글루타치온의 역할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세포에 각각 다 들어 있어요. 글루타치온이 많은 양이 들어가 있고 각 세포마다 들어와서 여기서 항산화작용을 하고요. 간세포에서 해독을 해줍니다. 세포에서 다른 항산화물질을 재생시켜줍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에서 항산화작용을 해서 산화적 손상을 예방해주고, 그리고 간세포에서는 그 페이스1 대사와 페이스2 대사, 2 대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간에서 그러니까 몸에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그 독성 물질을 물로 배설할 수 있게 변화를 시켜주는 과정이 1번 페이스 1 대사, 2번 뭐 포합 반응을 통한 페이스 2 대사, 이걸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소변으로 배설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해독에 되게 중요하고 간에 되게 중요한 게 글루타치온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 항산화, 토코페롤, 비타민 C, 알파리포산 그런 순으로 가면서 이제 그 해독이 되잖아요. 그리고 글루타치온은 비타민 C를 재생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재생시켜 주는 항산화제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알파리포산은 글루타치온을 재생시켜 주는 항산화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되게 중요합니다. 세, 포인트는 뭐냐면 세포에 다 고밀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포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런데 이제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이용 시간이 워낙 짧고 금방 사라지는 성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촉진되면 이 글루타치온의 양이 줄어들고 합성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는 글루타치온 자체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왜냐면 산화적인 손상에 취약해지겠죠. 나이가 들면. 그렇기 때문에 글루타치온 합성도 안 되고 글루타치온 소모는 높아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항산화 그리고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글루타치온을 따로 복용하는 게 되게 이점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직구 제품들과 약국용 제품은 설명드릴 게 없어요. 몇 가지 없거든요.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직구 제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먹어보고 있거든요. 테스트 후에 여기서 안내를 드리고 타입이 어떤 게 있나 안내를 드리고 제가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은 리스트는 밴드에 게시하겠습니다. 자, 글루타치온의 효능을 보면 항산화작용이 있죠. 노화를 예방해주는 역할이 있고요. 황이 들어있죠. 황. 황은 항염증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염증제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절이 아프거나 만성염증이 있거나 만성면역계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게 글루타치온이고 알파리포산과 더불어서 몸에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항산화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 해독.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에서 해독을 해준다고 했죠. 근데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면 그 독성 물질이 간으로 들어와서 해독이 안 되면 간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해독하는 목적. 그리고 글루타치온은 간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산화적 손상을 예방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간에 되게 중요합니다. 글루타치온의 그 간에서의 레벨을 올려주는 게 실리마린이었거든요. 실리마린이 중요한 이유는 글루타치온을 올려준다. 그런 역할이었죠. 직접 먹으면 더 좋을 수 있겠죠. 흡수만 되면. 모발이나 관절이나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노화를 예방해주기도 하지만 여기 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을 복용하면 황이 공급되는 효과도 있고 항산화 작용도 있기 때문에 뭐 푸석푸석한 깨지는 모발, 그리고 손발톱 깨지는 거 그다음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 일어나는 거 이런 데 도움이 될수 있고요 항염증 작용과 뭐황 때문에 그렇지만 그리고 글루타치온 자체가 NF-카파비라는 만성염증 수치를 낮춰 주거든요 그래서 어 염증을 낮추면서 관절염이나 어떤 통증을 개선시켜 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완화, 이유를 모르는 통증을 완화시켜준다. 면역계 정상화,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면역계를 정상화시키고, 림프구를, 어, 분할을 정상화시켜주고, 뭐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염증, 통증, 해독, 항산화, 다 갖추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 글루타치온이 흡수가 된다는 믿음만 있으면, 이게 흡수가 안 된다, 된다, 감론을 박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글루타치온을 만성염증이나 만성 면역계 질환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꼭 복용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글루타치온을 매번 추천을 안 드렸던 이유는 비싸고 여기 효과가 없는데 왜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메일로 문의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공급해줘야 되고. 글루타치온은 보통 하루에 한 알에 1 0 0 m g 정도가 들어가 있는 글루타치온이 있고, 글루타치온은 그 실험들, 논문들을 봤을 때 고용량, 용량 의존성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먹을수록 혈장에 있는, 그러니까 피에 있는 글루타치온 레벨이 올라가고, 그 적혈구 세포 내에 있는 글루타치온 레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을수록 좋은데, 보통은 한 400에서 5 0 0 m g 까지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험에서는 뭐 1000ml 까지 썼을 때 이득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200에서 400ml 정도를 권장드리고 더 많이 복용하실 분들은 본인이 감내하에 이렇게 한번 복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실험에서도 보시면은 그 글루타치온 효과가 있나 없나 그걸 본 건데 250ml와 1000ml 를 썼을 때 차이가 꽤 많이 났죠. 용량 의존성을 띈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 근데 그러면 많이 먹는 게 무조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많이 먹었을 때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야, 이런 글루타치온은 과민반응이 되게 빈번합니다. 과민반응. 저 같은 경우는 글루타치온을 지금 먹고 싶은데 어, 일반적인 글루타치온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못 먹고 있고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그 에바XX 그 제품을 먹었을 때 뾰루지가 나고 얼굴에 여드름이 나고 가렵고 이런 게 생겨가지고 못 먹고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용량이 높아질수록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어,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용량을 적정 용량을 찾아가고 처음부터 낮은 용량부터 높은 용량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적정 용량을 찾았을 때는 쭉쭉 6개월 이상 복용하셔야 되고 과민 반응이 심하다, 알러지 반응도 심하고요, 위장장애가 심하고요, 간혹가다가 이제 만성 염증이나 어떤 면역계 질환 때문에 드시는 분이 계실 건데 너무 요, 높은 용량을 복용하면 우리 몸이 그 면역계 질환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었을 때 특히 과민 반응 알러지를 주의해서 복용하시면 좋고 용량을 너무 처음부터 높게 설정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세틸 글루타치온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세틸 글루타치온은 이 글루타치온이 있죠? 글루타치온의 전구체입니다. 전구체. 여기 아세틸기를 붙여 놓은 거예요. 이 글루타치온이 있는데 여기 황 자리에다가 아세틸기를 붙여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세틸기를 붙이면 약간 지용성 쪽으로 좀 치우쳐지고요. 성질이. 그리고 세포를 잘 투과할 수 있게 변하고요. 그래서 어, 뇌나 세포 쪽으로 잘 투과가 됩니다. 아세틸 글루타치온을 만들면 아무래도 잘 흡수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개량한 버전입니다. 흡수율을 높이는 목적입니다. 영상이 좀 길어져가지고 어차피 글루타치온의 효능이 있나 없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 이 영상이 아까 이 논문을 봤을 때 효능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논문이 비교적 최근에 올라온 2015년도 버전이 있었죠. 명확하게 실험을 잘 짜고 좀 권위 있는 병원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좀 믿을만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최근 논문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글루타치온의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글루타치온이 효과가 있나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세틸 글루타치온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 넘겨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촬영본만 한 20분 이상이 된것 같아요. 편집하면 10분 이상이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2편으로 좀 쪼개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이 글루타치온에 대한 내용은 밴드에서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신 가독자님들께서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